네, 유닛 3갑니다.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지? 동사에 시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다른 부제를 붙여보자면 동사 투입니다. 우리가 사실 동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디서 공부를 했냐면 유닛 1에서 같이 주어 동사의 수일치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을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유닛 3에서는 동사의 뭐에 대한 내용이야? 이제 시제에 대한 내용이야. 어렸을 때부터 시제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자주 많이 배웠을 겁니다. 총 12가지의 시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총 12시제라는 표현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12가지의 시제를 전부 다 알아야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제가 도대체 뭔지부터 개념을 먼저 잡고 어떤 시제들을 여러분들한테 고등학교에서는 물어볼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동사의 시제란 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조금 말이 어렵게 나와 있네요. 한번 봐볼까? 시제란 뭐였어? 동사가 나타내는 시간. 다시 뭐라고? 동사가 나타내는 시간. 그리고 화자가 판단한 그 동작의 진행, 완료 등의 여부를 나타내는 것. 이걸 우리는 동사의 시제라고 한다. 요 말을 조금 어렵게 풀어놨는데 아주 쉽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진행인지 완료인지 혹은 어떤 때에 일어났는지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고요.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시제를 표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동사의 모습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먹다라는 그 일반적인 현재 시제에서 과거 시제로 바꾸려면 엇이라는 표현을 붙이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먹었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을 거야. 영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에 여러 가지 시제가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봐볼게요. 첫 번째, 무슨 시제가 나와 있어, 얘들아? 단순 시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순 시제라고 하면 여러분, 책 30, 아, 52페이지죠? 5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단순 시제라는 표현은 여기 가로 쳐가지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는데 어느 한 독립된 시점을 나타내는 제일 좋은 말 뭐가 나와 있어? 점 개념의 시제가 우리는 단순 시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imple tense라고도 하는데요. 어느 특정 시점에 일어난 동작이나 상태 혹은 반복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걸 우리는 단순 시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순 시제 세 가지 있으시죠? 뭐 있습니까? 현재, 그 다음에 과거, 그 다음에 미래까지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물론, 몇몇 문법 학자들한테는 시제는 요두 가지밖에 없어요. 현재하고 과거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다만, 우리가 지금 고등어법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제의 개념은 첫 번째 단순 시제는 현재, 과거,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상기시켜 봅시다. 첫 번째, 현재 시제 같은 경우에는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am, are, is라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을 거야.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3인칭 단수 주어가 있었을 거야. 그치? 우리 지난번에 유닛 1에서 같이 공부했던 것처럼 현재 시제 단수, 그 다음에 3인칭일 때는 S나 ES가 붙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과거 시제 같은 경우에는 비동사 뭐 있었니? was, were 이라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고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수와 인칭과 상관없이 ED를 붙여준다라고 어렸을 때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미래 시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동사 will을 나타내서 또는 am, are, is going to 그렇죠? be going to라는 녀석을 나타내서 우리는 미래 시제를 표현해 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봐볼까? The car belongs to Jim. 그 자동차는 belong to라는 표현은 누구누구에게 속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누구에게 속해 있다? 짐에게 속해 있다. 현재 지금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 belongs라고 나와 있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I attended the meeting yesterday. 나는 뭐 했다? 참석했다 회의에 어제라고 나와 있죠. 하나의 사실 정보를 나타내는데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 어제라는 정확한 과거의 시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동사의 모습이 attend가 아니고 attended라는 과거 모습이 나와 있을 거야.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They eat fast food every day at lunch. 그들은 먹습니다. 패스트푸드를 매일 점심에. 여기 나와 있는 매일이라는 말 때문에 습관이나 반복적 행동일 때도 어떤 시제를 나타낸다?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물론 이 녀석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였죠. 무슨 시제? 완료 시제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무슨 개념이다? 선 개념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전 시점부터 일어난 일이 언제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 하나, 단어, 기준 시점까지 미치는 관련성. 이걸 우리는 완료 시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완료 시제는 총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완료, 무슨 완료?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물론 모습은 이렇게 생겨 있겠죠. 완료 같은 경우에는 have 혹은 수에 따라서 has. 맞아요? 그리고 또 시제에 따라서 뭐까지? had. 그 다음에 pp의 형태. 이걸 우리는 완료 시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나와 있던 have나 has, pp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완료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재 완료의 기준 시점은 현재입니다. 다시, 현재 완료의 기준 시점은 언제다? 현재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뭐라고 배우냐면요. 아,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언제까지? 지금까지. 다시 말로, 현재까지 영향을 끼칠 때 우리는 현재 완료를 쓴다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had pp,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이 녀석은 뭐겠어? 당연히 기준 시점이 과거겠죠. 언제부터? 과거 이전부터 과거까지. 됐습니까? 이런 녀석을 나타낼 때 우리는 had pp라는 녀석을 쓴다. 그리고 니네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이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에서 여러 가지 용법들을 배웠을 거야. 계속, 완료, 경험, 결과. 그래서 같이 쓰이는 녀석들이 어떤 녀석들이 있는가? 뭐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잖아. for, just, already. already는 경험이라고 가셔도 되고요. 조금 다른 녀석으로 가셔도 됩니다. 완료용법으로 보셔도 됩니다. 또는 have gone to 또는 have been to 막 이런 녀석들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이런 녀석들과 같이 쓰일 때 우리는 완료시제를 써요.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완료시제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대과거라는 표현이 있었을 거야.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죠. 대과거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과거 완료와 이제 연관성이 있는 시점이겠죠.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있을 때, 현재, 미래, 과거 있을 때, 맞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현재, 과거, 미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 시제로 심플 텐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하지만 완료 시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이지. 과거에 일어난 일이 언제까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 아, 이 전체적인 선이나 면의 느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현재 완료라고 얘기했고, 어느 특정 기준 과거 시점까지, 언제부터? 더 과거부터. 이더 과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대과거부터 언제까지? 과거까지, 특정 시점의 과거까지 나타내는 내용을 우리는 과거 완료를 써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거야. 너희 학교에서 중학교 때 많이 물어봤던 게, 선생님, 과거 완료는 언제 쓴가요? 얘들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여기 나와 있는 과거 시점이 등장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만약에 이 과거 시점이 없었더라면 대과거마저도 뭐가 되는 거야? 그냥 과거가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된다? 이러한 기준 시점들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야 완료가 성립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 세 번째, 뭐라고 나와 있니? 진행시제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진행시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중3 때 한번 나왔을 겁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뭐, 진행 같은 경우에는, 과거, 아니, 현재 완료, 진행. 이렇게 해가지고 수염이 한번 나왔던 것 같고요. 눈이 어제부터 지금까지 내리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 배웠지? have been, ing. 이런 녀석도 있었을 거예요. 잘안 나옵니다. 진행시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어? 비동사 더하기, ing. 과거형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낼수 있는 거는 현재 진행과 과거 진행밖에 없습니다. 뭐 미래 진행도 실제 있기는 하다만 잘 쓰이지는 않습니다.
아, 내가 지금 잘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는 실제 대화에서 잘 쓰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야. 시험에서 잘 쓰이지 않는다는 거야, 얘들아. 대화에서는 종종 쓰이곤 합니다. 당연하지. 일시적 또는 제한적으로 무슨 진행 중인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우리는 진행시제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미래 대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진행시제, 비동사 플러스 ing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 여러분, 비동사 ing를 쓰기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에이미의 기차는 is leaving. 떠날 것이다. 떠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떠날 것이다. 10분 후에, 10분 안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맨 마지막 시제입니다. 완료 진행. 아까 이야기했던 지능 중학교에서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었어. 완료 시제, have pp 또는 has pp. 과거 완료도 있겠죠. had pp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녀석이랑 진행 시제, 어떻게? 비동사 더하기 ing. 요두 개를 이렇게 더한다는 거지. 수학 때 많이 했잖아. 그치? 그대로 내려오고요. have, 비동사의 pp 형태, been, ing.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계속되어 왔고, 지금 이 말하는 상태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녀석을 나타낼 때 우리는 완료 진행 시제를 쓴다라는 겁니다. It has been raining for 2 days. 이틀 동안 비가 오고 있는 중이다. 이걸 그대로 한번 나타내 볼까? 지금 현재야. 여기가 현재라고. 여기 이틀 전. 맞아요. 이 과거부터 비가 오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현재에도 비가 오고 있는 중이다. 라고 나타낼 때 우리는 완료 진행 시제를 사용한다. 얘들아, 여기까지는 중학교 내용입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포인트 8부터 이야기하죠. 그러면 막상 이러한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거나 혹은 동사의 네모가 쳐져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출제자는 어떤 걸 물어보고 있느냐 이 생각을 좀 해줘야 되겠지. 항상 먼저는 이거야. 주어 찾아서 수일치하자.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시제도 한번 맞춰볼까? 라는 거야. 첫 번째, 포인트 8에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는 중학교 때도 많이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단순 과거 시제. 그리고 현재 완료 시제. 먼저 이 말씀을 안 드렸구나. 시제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딱 요거 하나입니다. 힌트 하나만 잘 잡으시면 쉽게 풀립니다. 어떤 힌트야? 어떤 시제를 나타내주는 힌트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맥에 따라서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할 거야. 잘 봐.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과거 시제는 언제 쓰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거의 어떤 특정한 시점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현재 완료는 언제 쓰냐? 과거의 어느 시제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요. 이런 말은 누구나 할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제 요두 개의 녀석을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같이 쓰이는 녀석들을 구별해주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어디서 배웠냐면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시제의 개념에서 배웁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잘 봐. 첫 번째 단순 시제 한번 봐볼까? 얘들아, 단순 시제는 언제 쓰니? 첫 번째. 과거에 일어난 사실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우리는 과거 시제 당연히 쓰겠죠. 나 어제 밥 먹었어. 어제라는 표현 보이냐? 그럼 밥 먹었다. 당연히 과거 시제 쓰겠죠.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는 광주 민주화운동이 시작되었다. 맞네.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나타낼 때도 뭘 쓴다? 과거 시제를 쓴다. 방금 내가 예시로 들었던 요두 문장들은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 반드시 뭐가 있었어? 과거를 드러내는 시점이 딱 정확하게 나와 있단 말이야. 아까 첫 번째 무슨 말이었어? 어제라는 말이 있었고. 두 번째는 1980년 5월 18일에 라는 정확한 과거의 시점이 드러나 있단 말이야. 다시. 그러면 알수 있겠네. 단순 과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과거를 나타내주는 말이 존재할 거다. 됐습니까? 단순 과거 보세요. 단순 과거는 이미 과거의 한 시점에 끝나버린 일을 가리킴으로 뭐하고? 명백한
과거의 한 지점을 나타내는 부사구와 함께 쓰인다 라고 나와 있죠. 혹시 알이 나와 있습니까? 과거와 함께 쓰이는 부사구가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 읽어봅시다. Yesterday, last, ago, when, in 연도. 요 녀석들이 나타난다. 대부분은 그냥 과거 시제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됐습니까? 한번 봐볼까 다시. 자, after traveling for 36 years, 뭐한 후에? 36년 동안의 여행 후에 비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말이 나와 있어. 보이저 1호는 보이저 1호 우주 탐사기는 left했냐, has left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됐어? 우리의 solar system을 우리의 태양계를 떠났다. 둘다 이상은 떠났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 In 2013, 2013년에 명백한 과거 시점이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럼 다볼 필요 없다고. 뭐라고? 과거 시제로 골라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실전 문제 한번 봐볼까요? 자, 4 years ago. 아, 바로 동그라미 칩시다. 뭐? ago. 됐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반드시 힌트가 되는 녀석들에다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된다고. ago 나왔어? 볼 필요 없어. 뭐라고? immigrated. 바로 고르시면 된다고. 4년 전에 그녀의 가족은 뭐 했다? 이주해 갔다. 어디로? 케냐로 이주했습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나와 있니? 힌트. Last sun, a Saturday afternoon. 지난 토요일 오후 나는 went. 갔습니다. 어디요? 풋볼 매치를 보러. 그쵸? 런던으로 갔다는 내 꿈이었는데. 3번 뭐라고 나와 있니? When Sally was about 8 years old. 뭐였을 때? Sally가 약 8살이었을 때. 됐습니까? 과거 시점이 정확하게 등장되어 있지. 뒤에 나와 있는 뭐? She climbed trees every day. 매일매일 나무를 올라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시 뭐 찾자? 힌트 찾자. 그러면요, 선생님. 과거 시제하고 쓰이는 부사구들은 이런 녀석들이 있습니다. 완료 시제와 쓰이는 부사구들도 분명히 있지 않겠냐? 한번 봐볼게요. 완료 시제와 같이 현재 완료 시제 또는 과거 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료 시제와 같이 쓰이는 여러 가지 부사구들도 한번 찾아보자 이거지. 자, 다시 현재 완료는 과거 한 시점을 끝난 일을 가리키는 과거 시제와는 달리 현재 완료는 과거 한 시점에서 시작한 일이 다시 언제 시작한 일이? 과거 한 시점에 시작한 일이 언제까지? 현재에 미치는 경우 이런 걸 우리는 현재 완료 어떻게 쓴다? have 혹은 시제 수에 따라서 has PP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됐습니까? 한번 봐볼까? 자, 현재 완료와 자주 쓰이는 부사구들 여기는 딱두 가지만 나와 있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 있었죠. 완료 용법과 쓰이는 녀석들 또는 경험 용법과 같이 쓰이는 녀석들 있을 거야. 근데 학교에서 그런 걸 물어보진 않습니다. 또는 모의고사에서도 그런 녀석을 물어보진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since와 for 같은 경우에는 굳이 용법으로 따지자면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어렸을 때 공부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용법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야. 고등학교에서 실제 2009년, 아니구나. 2013년, 2014년에 지능 고등학교에서는 실제로 이 용법을 다시 한번 물어보는 시험들이 나왔어. 근데 그 이후로 나와, 안 나와? 안 나옵니다. 니네 중학교 때 현재 완료의 용법에 대해서는 공부했잖아. 그치? 그러면 그 용법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자. 그리고 해석도 과거랑 비슷하게 될 건데, 얘가 과거가 맞을까? 아니면 현재 완료가 맞을까? 이런 녀석에 대해서 물어보지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용법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몇몇 북부에 있는 고등학교들 있죠. 뭐 중앙이나 경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선생님들의 또 연세가 조금 있으시다 보니 여전히 완료 용법이라든지 계속 경험, 결과 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하지만 시험엔 나오지 않죠. 짜증나지? 학교 수업 때는 진짜 중앙여고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칠판에 선생님들이 막 적어주실 거 아니니, 그치? 애들이 노트에다가 또는 책에다가 적어온 내용들을 보면 우와, 무슨 문법책이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네? 근데 시험에 안 나와. 엄청 좀 열받지? 자, 현재 완료와 자주 쓰이는 부사하고 뭐 있었어? Since.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뒤에 나와 있어. 특정 과거 시점.
됐어요? 해석은 어떻게 한다? 뭐뭐? 이대로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for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기간까지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뭐? 동안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런 녀석들과 함께 쓰였을 때 우리는 아, 다른 거 쓰지 않고 현재 완료를 쓰는구나. 이런 녀석이 하나의 큰 힌트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주어진 문장 볼게요. Population of large fish such as tuna and shark dropped, have dropped by 90%. 뭐가 보이네? Since 1950. 1950년 이래로 라고 나와 있어. 무조건 뭐다? have의 PP 형태 고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역시 실전 문제에서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 Over 5,000 people have reached the summit of Mount Everest. 뒤에 뭐 나와 있네? Since it was first climbed. 그것이 첫 번째 등반된 이래로. 뭐는? 약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은 어디에?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도착해왔다. 도착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I have played the violin.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 For several years now. 지금까지 몇년 동안 바이올린을 연주해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지금 점점 더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해석할 수 있겠니? 현재 완료, 그 다음에 과거. 심플 텐스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힌트를 찾자. 이게 제일 좋은 말이었을 겁니다. 자, 다음. 포인트 엑서사이즈 보시면서 같이 어떤 문제, 이런 문제들 어떻게 힌트 잡는지 바로바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that small farm produced, has produced organic fruit and vegetables. 동그라미 쳐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어? For over 30 years now. 지금까지 30년 이상 동안, 에이, 보지 말자. has produced. 바로 그럴 수 있겠냐? 찾을 수 있겠어? 두 번째도 마찬가지일 거야. 또 뭐라고 나와 있어? 앞에. When he was 11. 그가 11살일 때. 오케이. 특정 과거 시점. 됩니까? 3번 볼까요? To the north of South Africa, lie, Namibia, Botswana, and Zimbabwe. To the east are Mozambique and Swaziland 하고 나와 있어. 여러분, 요거는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얘들아, 분명히 lay냐, lie냐라는 동사의 시제는 나와 있을 거야. 맞습니까? 앞에 한번 봐볼까? To the north of South Africa. 어디 쪽에? South Africa, 남아프리카의 북쪽에라는 어떤 특정한 방향이 나와 있는 거 보이니? 그럼 적어도 이 녀석은 주어도 아니다. 주어도 아니다. 아니죠. 주어는 어디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다. 나미비아부터 짐바브웨까지입니다. 이 녀석이 문장에서 큰 주어구나. 얘들아, 나미비아, 보스와나 그리고 짐바브웨가 사우스아프리카의 북쪽에 있어요라는 일반적인 현재 사실이지. 맞아? 어디 어디에 놓여 있다라는 표현은 lie라는 동사를 쓰겠죠. lie의 과거형이 lay. 됐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건 여러분들한테 현재 시점을, 현재 시제를 물어보는 아주 특이한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죠. 그리고 사실 이 lie, lay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는 이 내용을 어디서 출제했었냐면 사실 선생님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고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자주 물어봤던 문제가 아마 3번 같은 문제였다. 다음 넘어가 볼게. The first IMEX system was 또는 has been set up 하고 나와 있습니다. was set up인가 또는 has been set up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was set up 했으면 여러분 과거 시제겠죠? has been set up 하면 현재 완료의 시제겠죠. 이쪽 볼게요. In Toronto, 어디 나와 있니? In 1971. 언제 시제야? 정확한 과거 시제였다. 오케이. 자, 5번 문제는 바로 힌트가 나와 있네요. 어디 나와 있어? 1970년대 초기 이래로. 필요 없습니다. 동사 has been rising. 됐습니까? 6번도 마찬가지야. 바로 뭐 나와 있어? Last year took. 7번 봐볼까? Once the sun goes down, Louis transforms herself into vampire. She has even gotten some vampire teeth. 바로 뒤에 뭐 나와 있네? For 10 years now. 지금까지 10년 동안. 현재 완료 시제. 그녀는 모았습니다. A house full of. 아주 많은. 이란 뜻이죠. 아주 많은
허름업의 비디오나 해골이나 또는 박쥐들을 모아왔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시제를 고르는 문제들은 여러분들한테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방금 나와 있는 현재냐 또는 과거냐 혹은 현재 완료냐 이에 대한 문제들은 물론 자주 출제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외의 시제들도 여러분들한테 출제할 수 있다. 특히 아까 이야기했던 과거 완료라든지 이런 녀석들은 학교에서 종종 출제가 된다. 하나만 더 할게요. 단순하게 여러분들한테 동사의 미출처를 갖고 시제만 물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반드시 지금은 공부하지 않았지만 저 뒤쪽에 보시면요. 예, 유닛 5 정도 될것 같은데요. 유닛 5에서 여러분들한테 뭐까지 나오냐면 동사의 능동태와 수동태가 나옵니다. 이것과 같이 결합이 돼서 나와 있는 경우가 제일 많고 시제를 단독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경우는 사실 조금 드물어집니다. 다시 포인트 9으로 가봅시다. 뭐라고 나와 있니? 여러분 중학교 때한 번씩은 들어봤던 말일 겁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 시간, 조건의 부사절.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뭐가? 시간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의 의미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뭘 써야 된다? 현재나 현재 완료 시제를 쓰는 거다. 그래서 이런 말 어렸을 때 공부하지 않았는가?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한번 봐볼까? 자,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When, after, until, till. 지금 전부 다 접속사이기 때문에 as soon as까지 뒤에 반드시 뭐가 이어진다? 주어 동사 이어질 거란 말이야. 됐어?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동사의 내용이야. 이 동사의 내용이 미래의 의미를 나타낼지라도 반드시 뭐로 써야 된다? 현재 시제로 쓴다. 얘들아, as soon as라는 표현 무슨 말이야? 가능한 이 나와 버려 갑자기? As soon as possible 이거 아니야 지금? As soon as 무슨 말이야? 주어가 동사 하자마자. 아, 이렇게 공부하라고 했잖아. When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할 때, after 주어가 동사한 후에, 주어가 동사할 때까지, till도 마찬가지야. 주어가 동사할 때까지, as soon as 주어가 동사 하자마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문장 봐봐. What will happen?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나와 있지. 뭐냐? 뭐 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큰 화산이 erupt, will erupt again. 다시 폭발한다면. 얘들아,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화산이 폭발했니, 안 했니? 언제 내용이야? 미래의 내용이야. 하지만 뭐로 써야 된다? 시간에 접속사 부사가 있기 때문에, 접속사 절이 있기 때문에 뭐로 써야 된다? 반드시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 근데, 성질나는 게 접속사 when이야. 우리가 방금 부사절 접속사 when이라고 이야기했었을 거야. 맞아?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when.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뭐 할 때라고 이야기했을 거야. 하지만 명사절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시제 그대로 써주셔야 됩니다. when이 아까 부사절이었지만 이제 무슨 절을 이끌 때? 명사절을 이끌 때, 아, 좀 말이 어렵네. 뭐라고 해석될 때, 언제라고 해석이 될 때는 미래 시제를 그대로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야. 이건 반대로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언제 옐로스톤 슈퍼볼케이노가 폭발할지라고 나와 있어. 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erupt라고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이건 또안 된단 말이야. 왜? 얘는 뭘 이끌기 때문에? 명사절을 이끌어서 언제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주의해줘야 되는 부분이겠죠. 맞습니까? 지능중학교 3학년 학생들도 요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 시험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한번 볼까요? 자, as soon as 봤어? 역시 주어와 동사 형태 나와 있을 거야. 맞습니까? 스케줄이 뭐 하자마자 고정되자 맞아. 나는 너한테 전화를 할 거야. 얘들아, 지금 스케줄은 고정이 됐니, 안 됐니? 안 됐어. 미래의 일이야. 하지만, as soon as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 현재 시제로 써주자.
After I find, will find out how to use it, I will let you know. 무한 후에 내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는지를 알고 난 후에 난 너에게 알려줄게. 얘들아, 지금 내가 알았어, 몰랐어. 발견한 거 언제야? 미래일이야. 하지만 멋진다.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 뭐 때문에? After이라는 시간의 접속사가 쓰였기 때문에. 세 번째, I wonder, 나는 궁금해합니다. 이건 조금 다르네. When the professor comes, will come back from the trip. 나는 모릅니다. 여기 뭐라고 해석해? 언제 교수님이 여행으로부터 돌아올지. 언제 내용이야? 이거는 명사절을 이끄는 when이었지. 그럼 뭐로 받아야 돼? will come으로 받는 게 맞겠죠? 됐습니까? 조건의 부사절입니다. 똑같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부사절이었지만 여기서는 무슨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 여러분 조건의 부사절 다 알고 계십니다. 뭐에 있었어? if. 무슨 말이죠? 만약 주어가 동사한다면. 맞습니까? unless는 뭐였었어, 얘들아? if not의 의미였죠. 만약에 주어가 동사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Once, 일단 주어가 동사한다면, as long as 주어가 동사하는 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의 사건을 뭐로 표현한다? 현재 시제로 표현한다. 볼게요. If the weather is good, will be good, he will arrive in 여의도 on August 15th. 하고 나와 있어. 만약에 날씨가 좋다면 그는 뭐할 것이다? 도착할 것이다, 여의도에. 8월 15일에. 얘들아, 날씨는 지금 이야기야, 나중 이야기야. 나중 이야기거든. 하지만 뭐로 써야 된다? is라고 써야 된다. 얘들아, 이 자리에다가 미래 시제가 정확하게 나타내는 tomorrow 나와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필요 없어. tomorrow 나와도 무조건 뭐? is라는 현재 시제 써야 된다. 하지만 똑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시간의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when, 맞아? when이라는 녀석이 뭐 했을 때, 명사절을 이끌 때, 아, 미래 시제 그대로 쓰는구나. 똑같은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접속사 if입니다. if를 우리가 방금 여기 위에서는 만약에 주어가 동사한다면 이라고 같이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if란 녀석이 명사절을 이끌 때는 뭐라고 표현한다? 미래 시제를 그대로 써야 되는데, 뭐라고 해석한다? 뭐뭐? 인지 아닌지. 다시 뭐라고 뭐뭐? 인지 아닌지. 똑같이 갑니다. I wonder. 나는 궁금합니다. It will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이 자리에다가 rains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봐볼까? If you leave, we'll leave Friday evening. You can come back Sunday evening. 만약에 네가 금요일 저녁에 떠난다면 너는 일요일 저녁에 도착할 수, 돌아올 수 있다. 뭐로 가야 되겠니? Live. The post office won't accept the package. 그 우체국은 소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아까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If not. 만약에 네가 뭐 하지 않는다면? 봉하지 않는다면, 밀봉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적절한 박스에 어디 들어가면 되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실전 문제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포인트 엑셀사이즈 1번부터 6번 문제까지 있을 겁니다. 같이 이야기해보면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문장입니다. If you see, if you will see a sign with a knife and fork, you will find a place where you can get a meal. 만약에 당신이 뭐 한다면? 본다면, 볼 것이라면, 어떠한 표지판을, 뭘 가진 표지판이냐? 칼과 포크를 가진 표지판을 뭐 한다면? 본다면, 봤어, 안 봤어, 아직? 안 봤어, 미래일이거든. if라는 말 보이시죠? 돌아간다, 현재 시제로 써줘야 된다. 본다면, 당신은 찾을 겁니다. 어떠한 장소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관계부사 여러분, 해석 안 합니다. 하지 마세요. 당신이 식사를 할수 있는 장소. 이렇게만 가면 된다는 거지. 그치?
관계부사나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 해석하지 말고 뒤에 나와 있는 녀석 주어가 동사 하는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because of last year's dominating performance. 뭐 때문에? 작년에 압도적인 경기 때문에, 수행 능력 때문에 축구 팬들은 궁금해합니다. 여기서 F는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명사절을 이끄는 녀석이죠. If 뭐로 간다? Spain wins 아닙니다. Will win the World Cup again this year. 올해 월드컵에서 다시 우승할 수 있을지 없을지. 예, 우승 못할 겁니다. 올해 월드컵 언제니? 지금 몇 년도지? 지금 2020년인가? 2022년에 월드컵인가요? 어디서 하니? 전혀 모르겠니? 네, 그러면 2018년 월드컵은 어디였니? 브라질이었니? 잘 모르겠다. 니네는 월드컵 하면 잘, 뭐, 그렇게 큰 약간 이슈가 없잖아, 너희들한테는. 하지만 우리한테는 뭐가 있었어? 쌤 때는? 니네 이거 교과서에서 배웠죠? 2002 월드컵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았나? 사회교과서 이런 데서? 쬐깐 놈들. 세 번째 봅시다. Audience members who arrive after the concert begins will begin. 문장에서 주어는 audience members 주어입니다. 동사 형태 will be asked. 이렇게 가는 거야. 가운데 나와 있는 주격 관계되면서 절 마찬가지야. 해석 안 한다 그랬어. 어떤? A, arrive 하는 관객들. 맞습니까? 도착하는 관객들입니다. 뭐한 후에, 아, 뭐 보인 애들아. After 봤어. 맞아? 뭐가? 콘서트가 시작한. 맞아? 후에. 현재야, 과거야? 아, 뭐야. 현재 미래야. 미래의 얘기거든. 맞아? 하진 뭐로 써야 된다? 현재 시제로 쓰는 거다. 콘서트가 시작한 후에 도착하는 관객들은 will be asked. 요청 받을 것이다. To wait, 기다리라고. 됐어요? To be seated, 앉기 위해서. 자, once라는 말 보이네요. 아까 나와있던 조건의 부사절입니다, 여러분. 일단 주어가 동사한다면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뭐 한다면? The delicious aroma of garlic. 마늘의 맛있는 맛을 네가 have smelled. 현재 완료한다면. 맞아요? 됐습니까? 너는 절대 그것을 잊지 못할 것이다. 미래 시제더라도 우리는 현재나 현재 완료로 써줘야 된다. 됐습니까? 마늘에 맛있는 향이 난 적이 있는가 혹시? 아, 삼겹살 먹을 때 마늘은 되게 그치, 맛있는 향이. 잘 모르겠어요. 전 마늘 싫어해요. 친구들이랑 우리 벌칙할 때 마늘 씹어 먹기 같은 거한 번씩 하거든. 청양고추 3개 한 번에 먹기 이런 거 하거든. 죽을 것 같아, 그런 거 걸릴 때마다. 내가 하자고 할 때마다 걸려. 자, 내가 만약에 뭐 한다면요? 넘어진다면, 집에서. 그리고 일어날 수 없다면, 나의 강아지는 짖을 것입니다. Until, 뭐뭐 할 때까지라는 시간의 접속사가 나와 있네요. 어떤 사람이 뭐할 때까지? 돕기 위해서 올 때까지. 됐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시제 문제 풀면서, 여기 나와 있는 시간의 접속사 또는 조건의 접속사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딱 하나밖에 없어. 아까 얘기했던 when 그리고 if. 이 녀석이 명사절로 쓰였나? 아닌가? 이것만 생각하시면 좋다고. 됐어. 6번입니다. 나사는 언급했습니다. 인류는 생존하지 못할 거라고요. 아주 오랫동안. 만약에 뭐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make it to Mars. 화성을 탐사하지 않는다면. 됐어요? 여기 make 할수 있겠죠? 있습니까? 시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시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여러 시제가 있다고 해서 12 시제가 다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다 물어보진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혹시 그 시제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반드시 학교에서나 모의고사에서는 뭘 준다? 힌트를 준다. 힌트만 잡으면 시제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수 있다. 몇 가지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 정확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것은 뭘 써야 된다?
뭐 ago라든지 yesterday라든지 또는 뭐 since 아뭐 뭐라는 거야? when 또는 in 연도 이런 녀석들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과거 시제를 쓴다. 현재 완료는 어떤 녀석이었어? for이나 since라는 녀석에 있었을 거고 과거 완료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 과거 완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특정한 과거 시점이 있어야 돼. 맞아? 그리고 그 과거 시점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을 우리는 head PP. 맞아요. 과거 완료를 쓴다.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셔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없을 거야. 시제에 관련된 것들은. 나중에, 지금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 아, 동사 첫 번째 파트에서 우리는 주어 동사의 수일치까지 공부를 했었을 거야. 됐습니까? 거기하고 여기 오늘 같이 공부한 유닛 3에서의 시제까지도 같이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수였나 복수였나까지. 하나 더 갈게요. 나중에 이건 예고편 유닛 5에서 태, 즉 능동태냐 수동태냐 이것까지 요세 가지를 전부 생각을 해주신다 라고 하면 동사에 밑줄 쳐져 있거나 네모 쳐져 있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